자, 우리 홍진 씨가 배우 쪽에서 섹시 아이콘이었다면 우리 안소민 씨는 코미디계에서 섹시 코미디언으로 이름 날렸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예뻐요. 예. 처음 듣는 얘기인데. 아 근데 저는 사실 개콘에서 이 섹시한 연기 쪽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어머. 물론 그 이렇게 뭐 좀 예쁜 여자친구 역할, 뭐 아니면 뭐 애 역할, 뭐 귀여운 역할 이런 것만 하긴 했었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쁘니까. 네 그냥 섹시한다고 섹시도 섹시지만 귀여운 섹시죠. 그냥 예뻐. 예뻐. 어 귀엽고. 코미디언인데 이제 외모에 치중되는 시선이 싫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? 오 저는 오히려 좀 더 플러스라고 생각해요. 굉장히 너무 감사했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맞긴 한데요. 제가 만약에 숙식이 좀 해봐라. 끼 좀 부려봐라 하면 사실 잘 부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리고 눈빛이나 뭐 이렇게 약간 풍겨오는 이미지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. 저는 진짜 솔직히 참 살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그 섹시한 눈빛이나 분위기 잡는 뭐 이런 걸 보통 모르고 평생 모르는 사람. 아 진짜 왜냐면 누나하고 소미하고 이제 좀 장르가 다르잖아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그런 눈빛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? 네네. 네 알겠어요. 잘 잡아주세요. 와 목소리가 진짜 와 되게 네. 뭐야. If you want a lover, I'll do anything. 오, 혼자. 뭐야. 오, 혼자. 나 지금 잠깐 눈빛 보고 수면 내시경 들어갈 뻔했어. 마취될 뻔했어. 했어. 야, 야, 8시간 오늘 공복했어야 되는데. 와. 아, 우리 소미 씨는 또 버전이 다를 것 같아. 나 정말 잘 살리고 싶은데 이게 맞았잖아요. 잘 안 살려지긴 한데 해볼게요. 좋아.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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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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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 느낌이에요. 있어. 어떻게 이 몸이 이렇게? 그냥 약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어머. 어머. 네. 약간 여기 약간 끼를 이렇게 부려야 됩니다. 네. 자 노사연 씨, 노사연 씨. 다 해보자. 자 노사연 씨 갑니다. 노사연 씨. 자 누나 가요. 자 노사연 씨 가요. 섹시. 예, 예. 저기 저 카메라 감독님한테. 어제 안소미처럼. 네. 어 같은 버전으로. 어우 어우 어우. 이만원 씨! 이만원! 사람 넘어갔어요! 사람 넘어갔어요! 보여라, 야, 보여라! 보여라! 점프 삼가지 마! 제가 봤을 땐 어머님도 지금 내가 빠질 수 없지. 그렇죠. 원주가 빠질 수 없지. 지금 그럼. 그런 눈빛이야. 아, 보여주세요. 예. 너무 좋아해요. 너무 멋있어요. 자 이번에는 안소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딱 봤을 때는 이제 도시적인 이미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새침한 느낌도 있거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. 네. 시댁, 네. 시골 시댁. 네. 네. 농사일을 돕는다고요? 어머. 아 저희 시댁이 충청남도 당진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. 부모님들이 이제 또 바쁠 때가 있잖아요, 시기가. 그러면 농번기. 네, 농번기. 그럼 내려가가지고 같이 도와드리고 트랙터 몰고 뭐 하고 있죠. 그런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거기서 농사 짓는 줄 아시더라고요. 귀농한 줄 알았어. 네, 아니에요. 아, 무슨 농사 짓어요? 거기 다 해요. 겨, 콩, 싸, 뭐 배추, 파, 양파, 마늘, 깨, 뭐 부자네. 되게 많아. 아니 그렇지 땅이 않아요. 엄청 크나. 그래도 저기 뭐 소미 씨가 좋으니까 거기 가는 거지. 가면은 사실 너무 편해요. 왜냐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솔직히 가면은 제가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. 밥 다 차려주시고, 빨래 다 해주시고. 그런 건 있지. 오히려 반대로? 네, 저희 엄마라고 하거든요. 엄마. 네. 그러니까 엄마 내일 일정에는 빨리 내일 애기 좀 봐줘. 그러면은 바로 버스 타고 오셔서 아이 바로 봐주시고, 전 이제 스케줄 갔다가 오면은 이제 엄마가 그 속옷이랑 이런 거 다 서랍 정리 다 해주시고, 옷 정리해주시고. 네, 그냥 강아지들 것도 다 해주시고, 이야. 또 밥상도 시골에서 이제 다 농사지잖아요. 그거 다 버스 싣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다 요리해주시고,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
보양식이 그냥 엄마 밥상이에요. 그런데 네. 네. 보양이 필요 없고 엄마 밥상. 진짜 진짜 서로가, 딸처럼. 서로가 잘 맞고 어머니가 네. 이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지. 있고. 억지로 안 되지. 그 남편이 또 잘해주고 그렇지, 서로 그렇지. 사랑하니까. 남편이 가게 역할을 아마 잘할 거예요. 남편이 지금은 이제 사위 됐고 제가 딸 됐고. 바뀌었어요. 네. 오히려 네. 바뀌었구나 입장이. 소민 씨랑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모녀 사이처럼 다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?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고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가 뭐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좀 자랐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고차에서도 살면서 같이 이제 할머니랑 장사하고 그 돈으로 이제 컨테이너 사서 컨테이너에서 이제 살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7살 때부터 장사를 했으니까요.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에서 엄청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장사를 하다가 그때는 이 악바리 근성이 생겼었어요. 생길 그때부터. 수밖에 없지. 네, 이게 막 그 장사하는 데는 자리 싸움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그걸 맨날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세지더라고요. 아, 야무지다. 그러면서 그때 한 8살 초등학교 2학년, 2학년 3학년 때. 왜 어떻게 싸웠어? 자리 싸움. 아저씨들이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불꽃놀이 시작했거든요. 저희가 원조인데. 원조. 진짜 원조였어요. 네. 원조를 찾았네. 꼬맹이가. 네. 그래서 폭죽소녀로 좀 유명했었는데 하루에 300 넘게 팔고 여기 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.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으니까 진짜 원조 때 진짜 잘 팔렸으니까. 그래서 그걸로 콘테이너 사고 했으니까. 근데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조폭들부터 시작해서 막 많이 들어오시고 막 상을 이렇게 얻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내가 이거 다 이렇게 다 세팅해놓은 건데 없으니까 화나잖아요. 동네 불량배. 그럼 이제 그렇게 싸우고 경찰서 가서 그럼 아저씨들이 또 왔니? 안녕하세요. 대단하다.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. 아니 말이 1, 2학년이지. 8, 9살 때부터 그렇게 장사 자리 싸움하고 아저씨들하고 싸우고 그걸 지켜내고 안소민 씨 다시 보이네. 근데 사실 그때 그 삶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일이 닥치건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. 그렇지. 그럴 것 같아.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그 당시에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까. 네. 그래서 화목한 그 가정에 대한 꿈도 컸겠네요. 저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빨리 성공해서 빨리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따뜻한 집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너무 살고 싶은 그 꿈이 항상 있었어요. 그래서 빨리 돈도 많이 벌러서 화목한 가정을 빨리 이뤄서 재밌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. 이뤘어, 지금은 이뤘어. 진짜 이뤘어요. 지금은 보일러도 돌아가고 미납도 안 되고 화장실들도 두 개나 있고 오 마이 갓. 그렇게 있으니까 애들 좋아요. 애들 둘이 있고 네.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대단하다. 이 이야기를 저 들어보니까 인생 보일러도 뭐 잘 돌아가고 있죠. 아니 나이는 어리지만 살아온 환경이 약간 우리 70, 80 그래,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울상이거든요. 지금 울상 아니에요.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.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. 진짜 웃고 있어요. 그게 왜냐면 조그만 어떤 그 얼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. 예, 이해해 주시고요. 예. 네.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. 출산 후 우울증이시면 소미 씨를 위해서 일을 그만뒀어요, 어머. 남편이? 한평생 매일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남편한테 나 못하겠다고. 나 진짜 그냥 일을 하든지 나 집 밖에 나가고 싶다고. 나 아기가 지금 안 이뻐 보인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일을 그만둬주고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를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. 아이도 막 이뻐 보이고 내 애기구나 막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또 남편한테 여보 내 이번 달에 벌어온 돈이다 해서 이렇게 같이 막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. 어머. 여기 막 원형 탈모. 너무 힘든 거야. 네,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막 계속 울고 남편이. 본인도 이제 못 하겠다고. 그래가지고 그럼 데리고 개콘을 자꾸 같이 출근하자. 그래서 3시가 같이 출근을 했어요. 3시가 개콘 콘서트를. 한 명 들쳐 없고 저랑 같이 가서 같이 회의하고. 아,
이 얘기 들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엄청 그 동료들이 이뻐했다. 네, 동료분들이 다 돌아가주시면서 애기 우유 먹여주시고 이유식 먹여주시고 맞아, 맞아. 저 리허설 갔다 오고.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개콘 식구들이 다 같이 챙겨줬네. 네. 나 그 얘기 들었어. 다들 이게 다 키웠다고 같이. 네. 제작진 분들도 함께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.